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 트레이너, 사회 강사 이재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탄입니다. 1탄보다 더 재밌을 거예요. 네, 바로 근대 국가 수립 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2탄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흥선 대원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중전마마, 중전민씨로 바뀌었죠. 고종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서양 세력 안 돼, 아니야,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이 다다다다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 뭐 청일전쟁도 있었죠. 그 뒤로 뭐 을미사변도 있었고, 을미개혁, 을미의병, 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있은 후로 아관파처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몸도 피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 돌아와 그러면서 우리 최초의 시민단체를 할수 있는 독립협회도 생겼죠. 그쵸? 네, 그러니까 독립협회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우리 고종이 다시 컴백을 한 다음에 궁으로 컴백한 다음에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뒤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이제는 벌써 어느덧 세월이 1904년입니다. 자, 1904년. 자, 우리 식민지는 1910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먹히는 건 1910년인데요. 자, 1904년부터 1910년 그 사이에 벌어지는 그 짧지만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를 눈독 들였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자, 청나라도 있었고요, 일본도 있었고요, 그 위에 러시아도 있고요, 많은 나라도 있어요, 가까이에는. 자, 근데 청일 전쟁에서 청이 졌어요. 그쵸? 자, 청은 나가리. 자, 그러면 이제 러하고 일본만 남았는데 드디어 둘이 한판 붙어요. 그것이 러일 전쟁입니다.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판 붙고 여기서도 일본이 이겨요. 이제는 완전 일본 동무대가 되는 거죠. 자, 러시아도 집니다. 이게 러일 전쟁. 1904년에서 1905년에 자, 일본이 승리했고요. 역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 자, 이제 더 이상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간섭 끄기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신났죠? 네, 이제 일본이 착착 우리나라를 먹어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외교권을 먹을 거예요. 우리의 외교권. 그 다음에 고종을 자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를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자, 우리의 사법권. 재판도 이제 일본 애들이 해요. 자, 그 다음 경찰권. 경찰도 일본입니다. 이제 다 뺏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뺐더니 이제 우리나라를 통째로 뺏는, 우리의 주권을 뺏는 한일병합. 이게 바로 식민지예요. 국권이 뺏깁니다. 자, 이런 순차적으로. 자, 1904년. 부터 가실게요. 1904년에 한일 의정서라는 걸 맺어서 자, 우리나라의 어떤 지역들을 군사 기지로 사용하겠다. 요충지를 네, 그런 조약이고요. 1904년에 또 제1차 한일 협약 일본과 이제 1차적으로 그때 이제 고문 정치라고 해서요. 고문들을 보냅니다. 고문이 조언자예요. 자, 외교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 일본이랑 친한 애겠죠. 자, 그 다음에 재정 고문. 자, 일본인 메가타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을 간섭하고, 지는 멋대로 하겠다는 거죠. 외교도 이제 간섭을 하고요. 자, 이렇게 고문 정치. 자, 그 다음에 1905년, 이거 외워주세요.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자, 바로 을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을사 조약. 자, 을사 조약은요. 자, 우리 고종한테 사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거부합니다.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게 내용을 보시면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예요. 외교권 우리의 외교를 뺏어가겠대요. 자, 우리 앞으로 우리가 뭐 미국 대통령 만나서 뭐 사인할 거 있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왕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고 일본이 대신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외교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고종이 거부합니다. 사인 안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대신들 높은 신하들 그 다섯 명이서 오케이랍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 그 왕이 사인 안 했으면 왕이 도장을 옥새를 찍지 않으면 무효잖아요. 자, 그런데 우기는 거죠. 높은 애들이 찍었으니까 이거 통과다. 그래서 자, 을사 조약도 사실 이제 용어도 바뀌었는데 을사 늑약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고 자, 왕이 정식으로 사인을 해야 제대로 된 조약인데 제대로 된 조약도 아니죠. 자, 을사 조약 1905년. 자, 비합법적인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외교권 뺏고 통감부는 이제 통감부라는 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겠다고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이토 히로 부미입니다. 침략의 원흉이라고 하는 요놈 때문에 진짜 우리 식민지 작업을 다 요놈이 세웠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토 히로 부미. 네, 그래서 을사조약. 자,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약이잖아요. 그래서 고종이요 파견단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회의가 열려요. 그때 이제 우리 사람을 보내는 거죠. 특사를 보내서 가서 국제사회에다가 일본의 만행을 알려라 그랬어요. 일본이 이런 짓,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걸 국제사회에 알려서 도움을 받자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몰래 보냈는데 나중에 일본한테 발각이 돼서 일본이 또 회방 나서 그 회의에 못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이걸 핑계로 해서 자, 고종을 강제로 잘라요. 네, 고종이 강제로 쫓겨납니다. 우리 황제가 일본 손에 의해서 이제 잘렸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조약을 체결하자. 한일 신협약을 체결해서 모든 부서에 자, 여러분들 우리 그 대통령이 있으면 부서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 뭐 통일부도 있고, 뭐그 여성가족부도 있고, 뭐 국방부도 있고 이러면 그 부마다 자 제일 높은 사람이 장관이죠. 두 번째 이 넘버 투가 차관이에요. 장관 넘버 투가 차관. 자 모든 차관은 일본인으로 임명하겠다라는 조약입니다. 자왜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고종이 자기네 몰래 해외의 특사를 파견하는 그걸 계기로 모든 부서에서 일어난 일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관을 일본인으로 지정하면 차관이 다 보고할 거 아니에요. 통감한테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 부에서. 그래서 모든 부에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는 차관 정치.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나라 누가 지킵니까? 군인이 있어야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자 돈이 없대네요. 자, 돈이 없네. 그러면서 군대 해산. 군대를 운영할 돈이 없대요. 자, 그 말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킬 군대를 없애게 해서 우리나라 먹을 작전인 거죠. 그쵸? 자, 고종을 잘랐고, 자, 군대를 없애버립니다. 자, 그럼 군인들이 열받죠. 자기 직업이 군인인데 집에 가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군인들이 열받아서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합니다. 그것이 정미의병이에요.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 참여하게 되고요. 자, 1909년에는 우리 사법권을 뺏어갑니다. 이제 재판도 일본인이 재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10년은 경찰권. 경찰도 일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애들이 체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외교권, 고종 잘라, 군대 없애, 사법권, 경찰권 다 가져간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통째로 먹는 게 1910년. 드디어 우리가 식민지가 되는 거죠. 한일평화, 한국과 일본이 합쳐졌어요. 일본한테 먹힌 거죠. 국권을 강탈, 강제로 뺏겼다 이거죠. 강도당한 거예요. 나라를 강도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비합법적인 조약이고, 참 기분 나쁜 건 이런 친일파들, 앞잡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일파 놈들 때문에 이제 한일병합조약. 그래서 자 이제 통감이라 하지 않고요. 이제 최고 높은 기관인 조선총독부라고 합니다. 통감이 아닌 조선총독부. 제일 높은 사람도 총독이고요. 총독은요, 우리나라에서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행정, 사법, 군사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도자고요. 자 일본의 장군 출신들이 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육해군 대장 출신이,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총독을 하는 거예요. 통감이 이제 없고 총독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일본이 기세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하나씩 착착착착 먹어 들어가더니 이제 나라를 먹게 되더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고 좋아 이럴 리는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 을사조약 때문에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을사조약 당연히 반대합니다. 말도 안 돼! 자, 우리가 할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민중들은요, 예를 들면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죠. 을사조약 말도 안 돼. 셔터문 닫고, 철시는 셔터문 닫고, 이제 투쟁하는 거고요. 학생들은 지금 공부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휴학하고 또 싸우고요. 유생들은 이제 막 임금님 많이 되옵니다. 이렇게 상소 올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내 죽음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동포에게 남기는 그런 유서를 쓰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자살하는 사람 민영환도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언론사들은요, 우리 사설 그 애국적인 논설을 싣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황성식문에 우리 장지연 선생님이 시에야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쓰세요. 자,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 이런 뜻이야. 오늘이 바로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통곡할 일이다 이거죠. 자, 이런 글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대한매일신보, 제국신문 이렇게 다양한 신문사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논설을 싣고요. 자, 그다음에 고종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외국 자 외국 애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지. 일단 처음에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옛날에 미국이랑 조약을 체결할 때 미국이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라는 그런 조약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미국에 헐버트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미국인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인데 도와달라. 자
막말로 쌩까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나 몰라라 하죠. 네, 사실 우리 편이 아니에요. 강대국들은 괘씸한데요. 우리 러시아는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포츠머스 조약, 러일 전쟁이 졌기 때문에. 자, 영국은요. 일본이랑 제2차 영일 동맹이라는 동맹이 체결돼 있어요. 그래서 영국은 인도를 먹고, 일본은 우리 한국을 먹고, 자, 미국은요.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그것도 몰래 일본이랑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자, 미국은 필리핀을 먹고요. 일본은 또 우리를 먹는. 자, 그러니까 암암리에 지네들끼리 다 사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때 도와주질 않죠. 그쵸? 우린 도와줄 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 지네 나라만 생각합니다. 다들. 그래서 우리 열강들은 우리를 묵인했다, 무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당시 네덜란드의 만국 평화회의에 그 특사를 파견한 이준, 이종, 이상설 이렇게 이씨 세 명을 보냅니다. 자, 근데 역시 일사조약은 말도 안 된다는 국제사 알리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 그래서 안타깝게 실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사조약은 말도 안 돼. 의병이 일어납니다. 의병이 전부 세번 일어나거든요. 자, 우리 명성황후가 돌아가셨을 때 을미사변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을사조약 말도 안 돼. 을사의병이 일어나고요. 우리 군인들이 집에 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열받아서 정미의병. 이렇게 의병은 전부 세번 일어났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을사의병까지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 이제는, 역시 이제 암살단들이 막 생겨요. 이제 일본을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을 암살하는 이제 의거 활동, 의로운 거사다 이거죠. 자, 이런 무력 투쟁하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이렇게 을사조약에 대해서 거세게 반대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지역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지역이고. 자, 하나는 뭐냐? 하나는 이쪽에 있었던 땅 간도예요. 간도. 자, 그리고 당연한 우리 땅 독도입니다. 간도와 독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간도는 원래 우리 땅입니다.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었어요. 여기까지 우리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이 활동 무대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우리 숙종 때 여기다가 비석을 세워요. 백두산에다가 백두산 정계비. 자, 어디까지가 우리의 경계인가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백두산에 세웠어요. 자, 청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비석을,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우리나라라고 정한 거죠. 거기에 비석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서위 압록, 동위 토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토문강 이런 뜻이에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 이쪽에는 토문강. 그래서 간도가 우리 거다 이건데, 자, 계속 중국이 지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비석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서쪽으로는 압록강, 동쪽으로는 두만강이다. 자, 두만강을 옛날에 토문이라고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자, 서쪽으로 압록은 똑같아요. 근데 동쪽으로 토문강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고, 두만강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중국 말대로 두만강 그러면 간도는 지네 거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기는 거야. 이 비석을 가지고 이제 우기다가, 자, 1909년에 일본이 중국한테, 자, 줍니다. 간도. 야, 가져. 간도 너 가져.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간도를 넘겨줘요. 아니, 뭐 우리 땅으로 일본이 못 들어줘요? 자, 아까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됐어요. 을사조약은 외교권이 없어요. 일본이 외교를 마음대로 한다고 했어요. 일본이 가서 외교를 한 거죠. 야, 너 이거 갖고 싶어? 가져. 대신, 자, 여기 만주에다가 철도 만드는 거, 그 권리 우리한테 넘겨. 그래서, 자, 맞바꾼 거죠. 간도 주기로 하고, 그 중국의 만주, 그 철도 부설권을 받기로 해서 준 겁니다. 우리 땅인데, 지네 멋대로. 자, 이게 바로 을사조약 때문에 이렇게 외교권 뺏겨서, 자, 지금 현재 중국이 지배하는 땅이 돼버린 거죠. 네,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독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우리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바로, 우리 삼국시대. 자, 신라의 지증왕 때부터 우리 겁니다. 신라의 지증왕. 자, 우리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거기,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이럴 때, 신라 장군 이사부, 이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신라 장군 이사부를 시켜가지고, 네, 지증왕이요. 자, 바로 여기 독도를 차지하게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삼국시대. 자, 그러면, 여기 울릉도, 여기 사실 사이 이제 울릉도가 있고, 울릉도 옆에, 자, 독도죠. 그래서 울릉도에 딸린 섬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조선 숙종 때는요, 자, 일본 애들이 여기 와서 막 고기를 잡고 막 그럽니다. 네, 고기 잡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영복이, 우리 안영복이란 사람이 일본 어부를 다 내쫓았어요.
그래서 다들 쫓아오고 일본까지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땅이다라는 그 확답을 받고 와요. 이거 대단한 중요한 증거죠. 일본 관리가 이게 니네 땅이다라고 말해준 거 아니에요. 우리 땅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증거가 돼요. 조선 숙종 때. 그 다음에, 자, 근데 언제부터 일본이 그럼 지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느냐. 바로 러일 전쟁. 아까 러일 전쟁 1904년, 1905년이라고 했죠. 그 러일 전쟁 중간에, 러일 전쟁 중간에 일본이 강제로, 일본이 강제로 이걸 지네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독도는 사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동네가 아니니까, 자, 뭐 독도는 무주지이므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면 지금부터 이제 일본 땅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 허락도 안 받고 지네 멋대로 그때부터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식으로 다케시마다 이러면서 다케시마는 일본 거라고 가르쳐요. 아주 어이가 없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되찾은 우리 영토가 바로, 그치만 이제 광복후에 되찾은 우리 영토고, 당연히 우리 거죠? 자, 그게 바로 독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금 이렇게 일본한테 많이 당하고 있네요? 당하고 있는데,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일본한테 맞서냐?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일본에 맞서서 싸우자. 항상 싸우자파가 있어요. 싸우자파. 자, 못 참겠다. 열받는데 싸우자. 자, 한쪽에서는 공부하자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싸우자파, 우리 공부하자파가 있는데, 자, 싸우자파는요, 일단은 일본에 맞서서 진짜 힘으로라도 싸우자, 무찌르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옛날로 치면 우리 위정척자 사상, 네, 우리 서양 세력 싫어했던 그 마인드를 가진 분들, 유생들은요,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을미, 을사, 정미, 의병, 이런 의병들은 싸우는 파죠. 자, 또 한쪽에서는요, 공부하자. 공부하자는 실력을 키우자는 거야. 자,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물론 힘도 강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제, 돈도 좀 있어야 되고, 산업도 부강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똑똑해야 되겠죠. 우리 학생들 똑똑하고 교육도 좀 신경 써야 될 거고. 그래서 교육, 산업, 언론,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 이거 애국 계몽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에는 두 라인이 있는 거예요. 싸우자와, 그 다음에 애국 계몽 운동.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도 개화 사상을 가진 우리가 서양한테 문을 열자 이랬던 게임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 우리 공부하자파예요, 공부하자파. 그래서 무슨 개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뭐 신분제를 없애자 했던 갑오개혁도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단발령 뭐 이렇게 했던 을미개혁도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고종 광무개 이렇게 뭐 수많은 개혁들, 독립협회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 애국계몽운동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싸우는 파, 네, 싸우는 파. 그래서 항상 우리 나라를 지키려는데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실력을 키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다 목표는 같죠. 둘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같은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거죠. 사람마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사람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뭐 교육을 부강하게 하겠다, 산업을 부강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활동.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싸우는 거의 대표적 의병입니다. 의로운 마음으로 정말 병사가 되는 거죠. 군, 직업이 군인이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는 세 번의 의병이 있습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세 번이 있는데요. 자, 을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을미사변, 그리고 머리를 자르라라는 단별령 때문에, 을미개혁 때문에, 자, 우리 의병이 터졌죠. 자, 제일 먼저 참여한 사람은 유생들이었어요. 성리학을 공부하는 유생들이 더 이상 못 참아 이러면서 자, 공부하다 책상 뒤집어 엎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학자 양반 유생들이 주도가 됐고요. 자, 대표적으로 춘천에선 이소웅, 제천에선 유인석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자, 최초의 의병이었고, 자, 이 을미 의병 때문에 이제 단발령은 취소가 돼요. 단발령은 철회가 되고, 그다음에 고종이요. 이제 해산해. 이제 왕이 이제 해산해. 그러니까 해산합니다. 왜냐면 또왕 말은 잘 들어요. 자, 원래 우리 유생들은요, 임금님한테 충성하고, 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게 유교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해산해. 그러니까 바로 해산하죠. 그래서 국모의 원수를 갚자. 이런 목적으로 이걸 외치면서 이제 싸웠고요. 그러다가, 자, 우리가 1905년, 10년 뒤에 을사조약이 체결됩니다. 우리의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거 말도 안 돼. 다시 싸우자. 그렇게 해서 또 유생들이 참여합니다. 전직 고관도 참여하고요. 자, 근데 평민 의병장이 출연합니다. 평민도.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최익현이나 전직 고관 민종식. 근데, 자, 중요한 건 평민 의병장이 나온다는 거야. 자, 신돌섭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
의병자. 자, 별명이 태백산 호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왔다 하면 그냥 막 이겨요. 일본.